우리가 계속해서 구문 독해를 연습하는 이유가 바로 모의고사에서 어떤 해석을 잘하는 것, 그리고 문장을 잘 분석해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선택지 해석이라던가 아니면 그 주어진 문장 안에서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예를 들어 내일이 6월 1일이면서 6월 모의고사잖아. 그러면 해석 위주로 풀 거냐? 아니면 나는 정답을 찾는 스킬을 다 동원해 볼 거야.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나는 듣기를 풀면서 지문 몇 개를 해결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잖아,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한 대로 문제들을 풀 거야. 항상 국가대표 축구팀이 외국 팀과 정상의 팀들과 평가전을 치르는 이유가 자신들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거죠. 아까 좀 전에 예리가 말한 대로 괜찮아, 평소에는 괜찮은데 실전에서만 가면 듣기 하면서 문제 푸는 게 익숙치 않아서 실수를 하게 되더라. 그만큼 평소 감각 유지가 중요한데 내일 시험인 지금 하루 전날 밤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으냐? 첫 번째는요, 어휘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돼. 내가 문맥에서 아니면 지문에서 모르는 어휘가 있어. 기껏해야 뭐 한두 개, 쉬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은 많은 경우에 10개를 물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어휘를 모른다고 해서 그 문제를 못풀수 있는 건 아니야. 빈칸 31번 단어추론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어휘 하나로 승부가 나는 건 사실은 빈칸 31번 하나 정도. 뭐 지칭 대상 추론이건 순서건 요약문이건 다 단어들을 조합해 보는 거잖아. 그걸 생각해야 돼. 어휘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져야 돼.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선택지 해석이 확실히 중요하죠. 선택지 해석을 어떻게 빠르게 해낼 거냐. 그래야지만 지문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확보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쨌든 오지선다잖아요. 오지선다형 멀티 초이스 문제는 세 개는 쓰레기고요. 두개 중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섯 개의 선지를 다 내가 이해한다기보다는 가장 근접한 두 개를 찾아내면 그 중에서 핵심 코어를 골라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휘에 집중하고 선택지 해석을 빠르게 하는 걸 계속 신경을 쓰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함정 선지가 있고 정답 선지가 있다라는 거를 자꾸 명심해야 돼요. 순서나 문장 삽입이 아닌 경우 주어진 선택지를 가지고 조합해서 나는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일종의 자신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전체 70분 중에 25분을 듣기에서 쓰고 듣기 하면서 독해 지문을 푼다면 약 21개 지문에서 23개 남아있는 지문을 45분에 풀어야지만 모의 말까지 쓸수 있잖아. 검토 시간은 최소 5분에서 최대 10분까지 만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주어진 듣기 하면서 푼 것들 제외하고 21개에서 23개 남은 지문들을 40분에서 35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의식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풀게 돼. 왜? 루즈해지지 않는단 말이야. 적당한 긴장감, 속도감을 유지하면서 가야 돼. 100% 해석에 대한 문제 풀수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60%, 70%만 해석하더라도 풀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는 거야. 단어 맡겼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조차도 시간 낭비라는 거죠. 요거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의식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자고, 내일은 한 20, 30분 먼저 일어난다 생각해서 아침에 워밍업을 하면 좋은데, 시험 보는 당일날, 자, 6월 모의고사를 내일 보는데, 6월 1일 아침에 한 20, 30분 워밍업을 하면 좋단 말이야. 뭘로 워밍업을 하면 좋을까? 새로운 문제, 풀었던 문제. 당연히 풀었던 문제. 자, 풀었던 문제 중에서도 맞은 문제, 틀린 문제, 네, 오답 문항. 오답 문항을 한번 보면서 왜 내가 틀렸었지?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한 두세 개, 많게는 서너 개 정도 주문을 놓고, 아, 내가 여기서 이거 틀렸었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보고, 내가 여기서 이런 어휘를 몰랐었네. 왜? 모의고사의 어휘는 돌고 돌고, 그 문제의 유형은 계속 돌고 돌아요. 계속 돌고 돌아서 비슷한 내용을 가진 지문들이 계속 모의고사에서 돌고 돈단 말이에요. 5.13, 5.13, 5.13 계속 최근 기출 연도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침에 20, 30분의 워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각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3, 4탐, 뭐 한국사 풀때 시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고 나는 집중력을 최대한 키울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해야 돼. 그 짧은 순간, 5초에서 10초 정도 시험지를 넘기기 전에 각 교시마다 그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고, 특히나 점심 먹고 나서 듣기 하면서의 집중력을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험 시작했네? 모의고사라고 대충대충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배격해야 돼요.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내일 모의고사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뭔가를 더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이거 민지 좀 보내줄게요.